제가요 이제 일이 났지만요 이제 제보다도 더 어르신들 어르신 분들이나 제보다 조금 젊으신 연로하신 분들께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서양의 책 읽다가 제가 느낀 바가 있었는데요. 다 사람은 각자가 제 위치에서 다 할 뿌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서 있는 거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게 제가 할 뿌리고요. 그래서 나왔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 각자 직장에서 그 종사하신 일에 열심히 하시면 그게 각자가 할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서양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파도는 바다가 할 일이지만은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길은 제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보태자면은 이런 말이 책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군요.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성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늙는 것이다. 비로소 늙는 것이다. 이 말을 제가 새기면서 이번 이 광야교회에 출사표를 던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연전 연속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추운 날에 이 맨바닥에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윤석열이가 움직이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트럼프가 북한에 폭격을 할 수 있다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군대도 아닙니다. 경찰도 아닙니다. 국정원도 아닙니다. 공무원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잘못되고 있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말씀대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럼요 우리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저는 일본인 혈통입니다. 그러면 자유대한민국 자본주의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님이 삭발투쟁을 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참여를 하고 있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몸으로 봉사를 하면서 빗자루질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외식 도와드리고 집 나르고 뭐 각종 꾸준 일을 밑받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제가 그 신념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청와대 앞에 강야교회 나왔습니다. 저는 중량구에 살고요. 우리가 초기에는 태극기 집회에 되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않지만 초기에 그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태극기 들고 나오신 뒤 결과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요. 여기 청와대 앞에는 교회 단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인데도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았지만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서 참 많이 걱정되고 죄송합니다. 저는 몇 번 참석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먼저 참석했을 때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추운 날에
의사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런 애국자님들 보면 정말 너무 죄송하고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나라가 빨갱이 정권을 우리가 뺏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국민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화이팅하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는 오늘 64일째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왜 64일째 이곳에 있냐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이 추위와 함께 투쟁하는 이유는 후손들에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합니다. 저 뒤에 있는 청와대 문재인은 완전히 간첩이요 빨갱이 공산당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자기는 공산당을 사상을 가진 사람을 존경한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통령을 우리는 뽑지 않았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방을 지키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그런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안 나오시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또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이곳에 나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고 나와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통일이 됐고 저 북방 땅까지 남주 땅까지 복음 통일해서 자유 대한 소독 7만 불 되는 나라를 이루었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